소리 지르고 즐기기에는 이부 마땅한 분이 없습니다. 우리 가수 박미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. 우후!
하시고 응원하시는 멋진 가수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그 어떤 때보다도 분위기가 더 열정적이고 예,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내 가수 네 가수가 아니라 이렇게 또 응원을 정말 아낌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여러분들의 열정이 너무 또 뜨겁게 뜨거워서 안돼요 안돼 다시 봐요 안돼 다시 아 나도 보슬걸 아 네 아 이제 원래 제가 요 스타일이에요 공연 스타일이 근데 오늘 특별히 또 축제라서 뭔가 약간 격식을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이 자켓을 좀 입고 왔습니다 네.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또 흐뭇하게 또 박수를 치시면서 큰 소리로 웃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다음 곡은요 이 행사 공연에 지금 현재 이 뭐라고 해야 되죠? 음악회? 네, 이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진행자분과 함께 분위기를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 어때요? 괜찮으신가요? 아, 나 MC 필요 없고 가수 너 혼자 해! 아니에요? 같이 해요? 자,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훈아! 네, 이 친구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춤을 잘 춰요. 그래서 일단은 이번 곡 춤 여러분들께도 검증받고 별로다 하면 다시 내려보낼게요. 네. 네. 자, 여러분들 힘차게 박수 주시면 다음 곡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박수로 함성! 정답은 렛츠고!
예, 괜찮아요? 배송교도 괜찮겠어요? 제가 더 잘못했나요? 자, 기훈씨, 어우, 네. 정말. 아, 덥겠다. 네, 아니, 어미자 축제라서 네. 매년 이걸 입고 오는데 네네. 옷이 이것밖에 없냐고. 아, 근데 여기 막간을 이용해서 네. 아직 오미자, 그리고 문경 오미자에 대해서 약간 정보를 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우선 정보를 드리기 전에 이 벌레들이 입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오미자는 먹어야 되는데 벌레는 먹고 있어요. 저 오미자는 몇 가지 맛? 다섯 가지 네. 맛. 근데 이 다섯 가지 맛이 신맛, 쓴맛, 단맛, 그리고 뭐 있죠? 짠맛. 짠맛, 매운맛. 근데 이 맛마다 효능이 있대요.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오장육부를 다스리던. 그쵸. 그리고 이 동의부감이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오미 갈수라고 해서 여름에 갈증 났을 때 오미자 이 차를 우려내서 먹으면 갈증이 사라져. 맞아요. 이럴 때 네.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네. 대한민국 45%를 책임지는 곳이 문경 도로입니다. 대박. 45%면 거의 우리나라의 반이네요. 그렇죠. 조금 못 미치지만 네. 대단한 거죠. 거기다가 네. 이 특구로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근데 왜 그런지 물어봤어 내가. 아. 많이 나서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게 토질 검사를 해서 약을 안 치고 아. 그렇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는 거. 와, 이것 또한 박수 한번 힘차게 주셔야 될 것 같아. 와, 진짜 이렇게 좋은 문경 오미자 안 드실 거예요? 드실 거죠? 네. 내가 장사를 했어야 됐어. 자,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미자에 대해서 또 문경 오미자에 대해서 또 정보를 조금 이렇게 들었어요. 자, 제 공연은 이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기훈 씨랑 같이 신나는 곡을 여러 곡 엮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준비되셨나? 와,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문경 오미자 드시고 모두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
나의 마음이 다시 깨울 수 없을까.